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36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대상에는 새물결 플러스의 루터의 종교개혁이 선정됐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마틴 루터 개인, 종교개혁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대상 외에도 최우수상 수상작 10종과 우수상 18종이 선정됐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우수 기동양서 97선도 소개됐습니다. 한편 기출협은 정기총회를 통해 21대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사업과 결산 등 각종 보고를 실시했습니다.